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회특 오늘 29번째 리딩 강의 시간입니다. 영어 이름이 3개 있어요. 봄, 가을에는 좀 많이 먹어서 바비, 겨울철에는 많이 자요. 그래서 쟈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요. 제가 그래서 땀이, 타미, 바비, 쟈니. 아주 생뚱맞죠? 자, 오늘은 어법하고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5개 풀려고 해요. 자, 날씨는 덥고 이런 날씨일수록 공부하기 좋지 않아요?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공부하기 좋은 날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5개 여러분들 하실 것 부탁드리고요. 자, 돌아와서 다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RC. 자, 1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죠. 오늘 여러분들 어법하고 구조와 관련된 문제 5개 푸실 건데요. 자, 일단은 품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A번은 당연히 형용사고요. 자, B번 같은 경우 반갑죠? 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면 학습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EN이 어떤 형용사의 뒤에 붙는다 라고 하면 자타동사가 둘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넓어지다, 그 다음에 넓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CD는 당연히 형용사에 LY가 붙었으니까 이건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하시고 제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택지 중에 제거가 하나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자, 요게 지금 동사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이 보어잖아요. 보어 앞에 지금 다운로디드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된 컴퓨터 게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관사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요, 바로 뒤에 있는 다운로디드라고 하는 분사를 수식한다 라고 하면 부사가 나와도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가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B번 여러분들 소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자, 형용사가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Recent economic 뭐 예를 들어서 downturn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의 경제와 관련된 침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자, 넓은 다운로드된 컴퓨터 게임, 그럼 말이 안 되죠. 컴퓨터 게임이 넓다라고 하면 이건 뭐 맥락성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뒤에 있는 다운로디드가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널리 다운로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 다 부사인데 어떻게 답을 찾아요? 요거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법 문제라는 거죠. 비교급이 답이냐 아니면 최상급이 답이냐를 골라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바로 단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fifth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비교급과 최상급의 단서는요, 뭐예요? 연결어죠. 그래서 뭐뭐뭐 여러 개들 중에서 라고 하면 of나 among이 나오면 최상급이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뭐보다도 라고 하는 연결어 than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앞쪽에는 비교급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 of나 among 플러스 3개 이상의 복수명사, 그 다음에 than 플러스 비교 대상, 요거는 전부 다 자, 문장 안에서
생략될 수 있어요. 맥락상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략될 수 있는 겁니다.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다른 단서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제가 뭘로 드렸어요? fifth라고 했습니다. 5등이래요, 5등. 그러면 일단 여러 개 중에서 다섯 번째로 제일 뭐뭐뭐한, 자, 그런 컴퓨터 게임,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일단 여러분들 C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가해 두셔야 될 내용은 뭐예요? 바로 최상급 앞에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서수가 붙게 되면 몇 번째로 뭐뭐뭐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Second best, 그러면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자 저렇게 서수가 앞에 단서로 등장하면 저 최상급을 정답으로 골라낸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드리고, 자, 1번은 마무리를 해설을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 연습만 해보면 되겠죠? 자, 해석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istic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tistic이라고 하는 단어가 IC로 끝나서 형용사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Statistic은 토익에서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1번에는 통계 자료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항상 복수로 써요. 이때는 통계학의 뜻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번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자, 뒤에 복수형으로 S가 붙은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들에 따르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말이죠. Star Warrior라고 하는, 뭐 이거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요. 자, 혹은 제품 이름인 것 같은데요. 자, 뭐 맥락상 제품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Star Warrior라고 하는 저 게임이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로 자 널리 다운로드가 된 자 그런 컴퓨터 게임이 되겠습니다. 언제의? 올해의.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BCD의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동사분사, 자, B번은 동사, C번은 동명사분사, D번은 동사인데요. 자, reflect는 뭐뭐뭐를 반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 단어는 특징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뭐 자주 활용되는 정보가 아니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요. reflect는 능동태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사하다, 반영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달 있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달을 호수에 반사시켰다.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달이 호수에 반사가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flect는 능동태로 잘 쓰지 않습니다. 뭐뭐가 반사돼 있어요 라고 해서 주로 수동태로 많이 쓴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C번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는데, 자, 그 여러분들이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 그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거를 모르더라도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전혀 없고요. 자, 일단은 빈칸이 동사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are not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번과 D번은 완전 소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번도 반쪽 소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ED가 분사로 들어가서 수동태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ING가 보호자리에 들어가서 동명사 보호가 되거나 아니면 진행형의 동사를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건데요. 자, 요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로 수동태로 많이 쓰여 라는 사실을 알면 reflected라고 하는 선택지를 보자마자 요거는 be reflected 다음에 전치사구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요, 해석 없이도 여러분들 동사의 능동태 수동태를 가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A번으로 정답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설은 마무리 됐고요. 자,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transac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ransa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거래죠. 그 다음에 made가 나와 있는데,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 동반하지 않았으니까 made도 분사죠. 그리고 are라고 하는 동사가 딱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괄호로 묶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해석을 하실 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나간 48시간이죠. 이틀입니다. 지나간 48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런 any transactions, 어떤 상거래라도 반영이 안 된답니다. 어디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statement. 자, statement의 밑줄. state가 동사로 사용되면 이제 말하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 따위가 주어가 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명시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statement에는 진술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진술서 혹은 성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성명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은행 거래를 하시거나 혹은 뭐 신용카드를 쓰시게 되면 뭐 며칠 날 뭘 썼다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도 statement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명세서 내지 내역서의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오히려 2번의 뜻으로 토익에서는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you're looking at 이라고 해서 여긴 지금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멀쩡하게, 그쵸?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지금 형용사절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관계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일 때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영어에서는 목적어절의 접속사가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I know you're smart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운데 대시 생략이 잘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일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you're looking at the statement에서 the statement가 at 이하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생략됐고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내역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이루어진 어떤 상거래라도 네가 보고 있는, 자, 귀하가 보고 계시는 그런 내역서 안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해석 연습까지 깔끔하게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The next. 자, 세 번째 문제는 ABCD가 rise부터 시작해서 will rise까지 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품사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rise는 그런데 자,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본다면 뭐가 생각나세요?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죠? 1번 동사명사 동일형, 2번 자동사. 타동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질문도 받아봤냐면요. rise가 사전 보니까 타동사로도 나오던데요.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말 우리나라 사전에 타동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고 영영사전을 열어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어민한테 물어봤죠. 야, 나는 이걸 본 적이 없고 자동사로만 봤는데 이거 타동사로도 쓰니? 그랬더니 원어민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 고어에서 쓰던 용례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 끝내주는 사전이에요. 그래서 고어의 용례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Contemporary English, Contemporary Dictionary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동시대, 그러니까 현대 영어 사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자동사로만 소개되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사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품사 정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자리에 동사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he value 다음에 of부터 시작해서 start까지 괄호를 묶으면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번을 소거할 거예요. 자, 그러면 A, C, D가 뜻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죠? 또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중에 제일 많이 출현하는 것이 동사의 수태, 시제가 모두 맞는 그런 동사 꼴을 골라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는 이제 숫자부터 한번 좀 따져보시면요. 주어가 value라고 하는 단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A번부터 소거하겠습니다. 자, 현재 동사는요, 3인칭 단수의 주어와 만났을 때 동사 꼬랑지에 S를 붙이잖아요. A번은 그냥 rise이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C번 아니면 D번이 정답인데, 수동태, 능동태가 서로 다르면 따지려고 했는데 어때요? 둘 다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법 문제 중에서도 뭘 따져보는? 시제를 따져보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제가 적절할까요? 하나는 현재 완료, 하나는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있겠죠? Part 6면 시제 문제가 복잡해요. 근데 Part 5는 이 단문 안에 단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굴 이용해야 될까요? For the past few months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몇 개월 동안에 라고 하면 뭐죠?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가 뭔지를 몰라도 이거는 최소한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C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도 있고 논란거리들도 되게 많지만 현재 완료는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의 변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현재 시제로 못 쓰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으로 못 쓰는 현재 정보를 우리는 현재 완료로 쓰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용법이 지금 소개가 돼 있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자, for the past few months라고 하는 거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어떠어떠 해왔다, 지금도 상태가 어떻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만 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상태도 표시하는 거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이니까. 자,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뭔가를 나타낼 때는 일반 현재 시제로도 안 되고 현재 진행 시제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복합 시제로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완료 시제의 용례 하나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런 완료 시제의 그런 그 계속적 상황 있잖아요. 요것의 단서가 되는 어구가 토익에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자, 나머지 하나도 추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since 다음에 자, 과거 시점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오고 있다예요. 그래서 요것이 나오게 됐을 때도 여러분들 자, 주절의 동사는 자, 완료 시제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or the past가 되겠습니다. 자, for 대신에 in을 쓰거나 over를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past 대신에 last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구들이 입에 익어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짬이 날 때마다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in the last, for the last, over the last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자,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것이 들어옵니다. 한 2시간만 이러고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면 아이 민망해라. 그러나 정보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겠죠. 잘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요. 정답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 연습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지나간 몇 개월 동안에 value는 가치고요. 그 다음에 stock은 주식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25% 이상으로 rise. 올랐습니다. 올라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either부터 시작해서 whom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품사 정리가 잘 되든가요? either는 여태까지 여러 번 했죠.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사용되면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런데요. 부정문의 문장 끝에 쓰면 또한 역시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접속사로 쓰일 때는 either A or B라고 해서 세트로 쓰이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앞에 있는 either는 부사고요. 뒤에 있는 자 or가 접속사인데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두 개를 세트로 쓰인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either A or B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묶음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시면 those가 있습니다. those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인데 대세 복수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우즈의 특별 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토익에.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우즈가 대명사로 쓰였을 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뒤쪽에 수식어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100% people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어떤 수식어구가 많이 나오느냐? 딱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우즈 다음에 후가 나와요. 그럼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람들. 도우즈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 도우즈 다음에 이드가 나와요. 그럼 뭐뭐뭐 당한 사람들. 이렇게 되고요. 도우즈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도우즈 이하에 구성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C번과 D번은 자, 의문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관계사라고 불리기도 하죠. 의문사로 사용되거나 관계사로 사용되거나 상관없이 이하에는 뭐가 온다? 기본적으로 절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품사접근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따져보고 문장 구조를 따져서 정오답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데 C번과 D번이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위치가 오든 훔이 오든 간에 뒤쪽에는 절이 와야 되는 거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interested는 동사가 아닙니다. interested는 보자마자 감정동사, 감정동사는 보자마자 타동사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아이의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드가 목적어 동반 안 하면 분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절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명사절이든 아니면 이 자리가 형용사절이든 상관없이 자, 뭐 무조건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CD를 날리고요. 자, 그러면 A냐 D냐의 문제인데
A번도 들어갈 뭐 근거가 여기 대명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Be given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자 주어질 것이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면 A번이 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those도 가능하겠죠. 대명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두 명인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뜻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따져보니까 이렇죠. 할인된 그런 그 멤버십이 있습니다. 회원권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피트니스 클럽이라고 해서 체육관이죠. 체육관에 할인된 멤버십이 주어질 건데 인 이하의 관심을 가진 둘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문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출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쓰시는 게 맞겠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those 하면 who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ing나 id로부터의 수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B번으로 확정하고요. 나머지 해석 안 해드린 부분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getting into good shape 이렇게 되어 있는데 shap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양의 뜻도 있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몸의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몸매의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좋은 몸매 안으로 get이라고 하면 get이 자동사로 쓰이면 제일 대표적인 의미가 도달하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좋은 몸매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직역하면 좋은 몸매 안에 도달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4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로 갈게요. 고고 씽씽. 자, 다섯 번째 문제는 ABCD가 뭐 접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문부사도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A번의 so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대단히 그렇게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로 쓰여서 그래서의 뜻도 있죠. 그 다음에 B번도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부사절의 접속사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If는 명사절의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 요것도 앞쪽에서 여러분들과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사절 자리에서 if를 만나면 라면, 그 다음에 명사절 자리에서 만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자 그런 조심해야 될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But이라고 하면 등위 접속사죠. 자 이거는 그러나의 뜻이고 Why는 자 우리가 의문부사라고 부르면 명사절을 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고 부르면 형용사절을 구성할 거예요. 자 뭐 구성 그 Why 이하의 구성은 똑같죠. 의문 부사기 때문에 관계 부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 문장에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지 정리는 끝났고요. 문제 풀이를 해보는데 에이 이거 너무 쉬워요. 컴마 보이시죠? 뒤쪽에 주어 동사 보이죠? 앞쪽에 주어 동사 보이죠? 여기는 부사절 자리예요. 부사절 자리면 기본적으로 등위 접속사 안 되잖아요. 등위 접속사는 나오더라도 문장 중간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와 but 제거할 거고요. 여긴 명사절, 형용사절 자리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부사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시더라도 오답으로 제거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부사절 자리에서 유일하게 쓰일 수 있는 아이는 if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푸셔야 가장 경제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절 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if를 정답으로 딱 선택을 하고요. 자 마지막 문장에 대한 해석 연습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fragile이라고 하면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죠. 깨지기 쉬운 아이템들이 어떻습니까? 포장이 되지 않는다.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포장이 조심스럽게 되지 않으면 자, be likely to 많이 봤죠? 뭐뭐 하기 쉽다 이런 얘기고요. 자, break는 자타동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어요. 깨지기 쉽다 이런 얘기고요. while in transit이라고 하면 자, 운송하는 동안에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하는 동안에 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죠.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ing나 ed의 분사 구문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 이건 또 뭐니? 골치가 좀 아프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응용하시면 좀 어떨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 while 다음에 원래 문장이 they are in transit 이었었어요. 그런데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됐죠? while도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이 are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자, being으로 바뀌었었겠죠. 그랬다가 자, 접속사는 다시 살아나고 being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되고
PP만 남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수동형의 분사구문에서 빙이 생략되고 PP만 남는 용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꼭 수동형이 아니더라도 자 빙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죠? 분사 없는 분사구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석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리에 while과 함께 during이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during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in이 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쪽에 주어동사가 나오든가 분사구문이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while도 안 되고 그럼 답이 없다. 연구 없다가 아니라 답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while을 정답으로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while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돼요. while in transit이라고 하면 운송하는 동안이고요. while on duty 그러면 그 임무 수행 중에 이런 뜻입니다. while in town 이렇게 얘기하면 마을에 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치사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앞에 빙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약속된 다섯 문항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복습 약속해 주실 거죠? 자, 그러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